나는 장합, 자는 준혜입니다. 그래요, 아름답게 싸우는 장수, 장준혜란 바로 내 얘기. 하늘에게 받은 용자, 그리고 연마하여 세련된 무예, 어느 것도 절대적인 아름다움. 나는 지금 명적인 원손이 말해서 이 추악하게 흐트러진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원손님이야말로 아름답게 천하를 통과하는 분. 원손님은 황건적 진압, 동탁 격파의 위협을 잃은 후 스스로가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고 일어섰습니다. 원손님의 폐업, 나의 미로써 지지하겠습니다. 세상은 흐트러져 한 왕조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졌다. 이 전란을 수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 원가가 해야 할 일이다. 아니, 천명인 것이다. 우선은 옛 친구 조조를 관도에서 깨고 천하의 중심 중원을 손에 넣는다. 장합! 명가의 장수에 어울리는 싸움 조조군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대군과 충분한 병참이 있다. 조조가 교활한 책략을 쓰기 전에 당당히 정면에서 깨는 것이다. 진군하라! 명가에 연 새로운 천하로! 이번 진형은 여느 때보다 웅장하고 아름답군요. 나의 옛 친구를 치는 것이다. 위용을 갖추어 예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명가의 싸움 마음껏 보여주자. 전군 앞으로! 쓸데없는 책략 따위는 필요 없다. 단숨에 공격하라! 다음에는 쉬지 않을 테다. 적장! 이 장준혜가 쓰러뜨렸습니다! 혼자이니 각오는 됐겠지. 강한데? 진짜로 간다! 몰아붙이는 게 아니었는가? 적장! 이 장준혜가 쓰러뜨렸습니다! 조조 녀석! 응송하는 것! 응송 경기를 꺼내라! 연기를 지펴서 나오게 하자! 이럴수가, 내가 너 따위에게 당하다니. 자신의 용맹함에 방심하였는가?
적장 알령! 관원장이 쓰러뜨렸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이 장준애가 쓰러뜨렸습니다! 적장 알령을 쓰러뜨렸다! 내가 날려버려 주겠다! 적의 침입을 막아라! 쏴라! 이놈! 안량의 원수를 갚았겠다! 이 가점은 우리들의 생명줄! 나가지 않아!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이 장준애가 쓰러뜨렸습니다. 이들을 성문을 돌파당해서! 안녕의 아픔을 알라! 각오해라!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난폭함일 뿐 나의 무에 미치지 못한다. 적장 문치를 쓰러뜨렸다. 저것은 은정! 무사히 살아있었구나. 은장과의 싸움을 피한다. 후방으로 물러나라! 이 녀석! 다시 한번 경기를 가져와라! 뭐라? 알량도 문추도 당했다고? 조조님, 여기서 물러나게 해주시오. 이 싸움에서의 제 역할은 완수되었습니다. 오수의 병량부에 구원을! 병량은 내버려 둬라! 성을 공격하는 게 먼저다! 꽤 하는구만. 여기는 물러나야겠군. 적장! 이 장준애가 쓰러뜨렸습니다. 여기는 물러난다. 적장! 이 장준애가 쓰러뜨렸습니다. 이대로 끝난다고 생각했다.
지금이다! 저들을 가라! 다음엔 멈추지 않겠다!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다음에는 지지 않을 테다!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승부는 보였다! 우리의 위강으로 짓밟아 주어라! 신속하게 적진으로 진격하라! 때로는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이 장준회가 쓰러뜨렸습니다! 내 공격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 다음은 지지 않겠다! 적장! 이 장준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지지 않겠다!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짓이겨버려라! 다 들켰다! 살려줘!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이기는 날이 있으면 지는 날도 있다. 적장! 이 장전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신속하게! 모두 마음껏 날뛰거라! 물러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적장! 이 장준회가 쓰러뜨렸습니다! 앞에서 얄미운 놈!
빚은 머지않아 반드시 돌려주마. 적장! 이 장조례가 쓰러뜨렸습니다! 조조의 야망을 꺾어주었다. 명가와 갑자기 출세한 자의 차이가 난 싸움이었다. 여러 장수의 활약도 훌륭했다. 어차피 천민은 천민이다. 명가에 접하는 것조차 용서할 수 없다. 여러 장수도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섬기도록 하시오.